일단 주세요. 제 이름. 결혼했어요? 아니요. 나이? 왜 이래? 음력으로? 여자 때문에 왔어요? 결혼하려고? 응? 날 잡았어? 아니요, 잡아야 되는데. 그냥 제가 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야?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? 그렇죠, 하고는 싶은데.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오래 꼭 하려고 그래? 또 여자친구는 오래 꼭 하고 싶다. 저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야기를 하니까 또 돈이 없다, 네가 알아서 해라. 부모님은? 네,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. 하, 저 앞에 눈이 다 깎아져가지고. 여자는 몇 살이에요? 이래서 안 되는구나. 이름 대가가. 생일은? 이 친구하고 못해, 결혼. 결혼을 하면 너희 둘이는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틀어져도 틀어지고 돈이 안 되든 결혼을 못하게 하든 주변이 힘들게 하든 그럴 수밖에 없어. 본인은 지금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? 1년. 이 친구하고 많이 안 싸워? 그렇죠. 자네가 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너 자신 있어? 저는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 상태라서. 이 여자 주장대로 다 해야 되는데. 본인이. 근데 본인이 지금 연애할 때니까 좋지만, 본인이 결혼하면 이제 가장인데, 그게 평생 갈 것 같아. 선생님 이혼할 것 같다, 너 결혼하면. 그래도 각오하고 갈 수 있겠어? 씨하고는 좀 생각을 좀 잘해봐. 왜냐면, 너희들이 충이 들어서, 만약에 이 여자하고 살게 되면 자네가 돈이 없어. 재물이 없어. 재물을 포기하고 살겠다라면 뭐 해도 살아가면 되니까. 어? 근데 이 여자하고 본인네들은 이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들이 지금 만나서 살겠다고 하는 거야. 그럼 시끄러운 일이 매번 일어날 수 있어.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이 잡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내 권한이 없을 거야. 그러면 지금은 성격적으로 맞춰줄 것 같고 다 그런데 저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있죠. 살면서 좋은 말도 세 번이면 듣기 싫은데 남편이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나이로 막말 한번 나오기 싫어. 야 하다 보면 너 하게 되고 너 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는 게 인간 세상이야. 이름처럼 아주 꽃처럼 말을 이쁘게 로말하게 하지 않아.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도 좀 뭔가 선생님 말은 너를 좀 무시한다는 거야. 근데 그거에 자극을 당신이 안 받고 살지 않아. 받을 수 있어. 단 연애는 할 수 있어도 조금 더 깊게. 본인 지금 여유도 없잖아. 장가 갈 준비도 안 돼 있고 돈도 없고 그리고 네가 속이 조금 없어. 마음만 착해. 마음만 좋고 네 실속이 없대라는 거야. 좀 알차지를 못해요. 선생님 눈에는 아직 결혼하는 걸로 안 보여. 너 한 35 가야 돼. 35 넘어서야 되니까 조금 늦지 맞게 해. 기반 좀 잡고. 알았어? 돈을 계속 모으려고 해도 왜 제 손에 돈이 없을까요? 지금 뭐예요? 저기 그 배달. 배달? 뭐 무슨 배달? 음식. 요기요 뭐 이런 거? 좀 그런 것보단 전문 직업을 좀 배워봐. 기술직이 본인이 들어져 있으니까. 어떤 기술? 기술 인덕이 없거나 본인이 그러지 않아. 기술력이 가져 있고 소리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. 근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본인이 좀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지고 다루는 직업도 본인이 괜찮거든. 근데 지금 배달직은 조금 직업적으로 좀 뜨는 것 같이 보여. 할까 말까 이런 마음도 좀 있나 봐. 그치? 네. 마음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. 딱히 이게 직업이 아니야 지금. 이것만 계속했어? 원래 전에 다른 걸 했죠. 뭐 했어? 다른 걸 내가 친구 가게 했었는데. 그 말 재간도 많아. 좋아. 말 영업 같은 거 해도 괜찮아.
나이 좀 나이 먹어서 부동산 같은 것도 안 했긴 합니다. 근데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가야지 좀 이 직업보다는 더 빠를 것 같아. 근데 올해는 하지 말고 올해는 좀 잘 뭔가를 내가 제 2의 직업을 뭐를 좀 할까 좀 구상을 잘해서 좀 지금 당분간 이쪽 있다가 내년 수에 좀 변동을 좀 해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. 일단 이 일을 제가 하다가 돈이 이렇게 조금 모으게 되면은 저도 장사 쪽으로 좀 하려고는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지. 단점이 있다라면 기가 여려. 기가 얇고. 맞아 안 맞아? 맞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항상 인생을 살면서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여자하고 정말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내 일에 집념을 조금 갖고 뭔가가 내가 좀 만들어 놓고 좀 여유도 있고 뭐 응? 일확천금은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좀 안정된 뭔가가 잡힌 상황에서 결혼돼 얹혀 살 거야 얘한테? 응? 가뜩이나 잡혀갖고 지금 지지 매면서? 응? 참 이놈들 되게 못났네. 지금 얘기해 주잖아.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그래야지 본인이 좀 편할 것 같아요. 응, 나한테 궁금한 거. 궁금한 거. 응, 감사에 안 나온 거.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진짜 뭐 돈이거든요. 돈을 어떻게 해서 벌 수 있는가. 그런 것밖에 좀 궁금하죠. 돈을 어떻게 해서 벌 수 있는가가 본인이 궁금하다면 본인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충실을 해야 되는데 네. 성실을 해야 되는데 네가 잠깨가 많아. 응? 잠깨가 많다라는 거는 쓸데없는 게 네가 내 쉽게 말하면 분수를 모르는 거야. 네. 그 돈이 새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내 색깔을 못 찾는 거야 지금. 말은 잘하면서. 맞아 안 맞아? 맞아. 어?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내 그릇은 요만한데 내가 가지려는 거는 요만해. 되겠니? 안 되지?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운이 안 따라줘. 더 힘들지? 어? 돈이 보여 선생님은 네가 볼 거라면. 그러니까 본인이 잘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내려고 하면 기술력을 좀 배우도 야무딱스럽게 해야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지금은 네가 운이 안 따라준다 그랬잖아. 내년 수가 가면 좀 나아요. 올해는 조금 어쨌든 알바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거로 좀 하면서 어?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얘기하고. 알았어? 결혼했다간 죽도밥도 개도 안 돼. 알았어?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결혼할 거야? 맨날 구박도 이 사람한테 구박받고 살 거야? 응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또 궁금한 거. 응? 부모님 저한테 좀 도움을 좀 줄까? 그런 도움을 주지 않을까? 안 줄까? 부모님이 자네를 못 믿어. 석연치 않게 생각해. 부모님이 자네를 못 믿는 거는 왜 그러겠어? 너 27, 8, 9을 생각해봐.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. 실수 많이 했잖아, 어릴 때. 그치? 그래서 안 그랬어.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를 못 믿는 거야. 응? 정신을 꼭 차려야지만이 부모님이 서서히 너한테 문을 열고 문을 열다 보면 자식인데 어찌 안 도와주겠니? 근데 지금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. 부모님이. 왜? 너를 못 믿는 거야. 못 믿는 거야. 부모님도 여유도 없지만 못 믿는 거야, 내 아들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조금 보여주세요, 부모님한테. 선생님 입에서는 자꾸 정신 차려, 이놈아. 이렇게 나와. 응? 알았어? 신혁님이 이놈아 정신 차리래. 응? 또 궁금한 거 있어? 여기까지 해요. 응. 조심히 가요.